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시페이너 김승훈이에요. 요즘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.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해가지고 네 사실 전에 좀 사놨던 멸치칼국수하고 얼큰 장칼국수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제가 얼큰 장칼국수는 전에 아마 유튜브에 한번 그 리뷰를 올렸을 거예요. 신제품 리뷰를 올렸었는데 한번 그러면 농심에서 나왔던 똑같은 그 멸치칼국수하고 한번 좀 비교해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냥 그 제가 그냥 먹어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네 농심에서 뭐 협찬해줬거나 뭐 그런 건 뭐 전혀 없고요. 자 그러면 한번 이 재료를 뜯어보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어요. 네 뜯어봤는데요. 자 일단은 면을 비교해보면 자 이쪽이 멸치칼국수고 이쪽이 얼큰 장칼국수인데 얼큰 장칼국수 쪽이 약간 면이 더 굵죠.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끓여볼 때는 얼큰 장칼국수 쪽이 면이 두꺼운 쪽으로 그걸 보고 끓이면 되겠고요. 그리고 멸치칼국수는 좀 예전에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굉장히 좀 약간 조금 싸요. 조금 싸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후레이크 건더기 스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멸치 분말 스프가 있어요. 근데 얼큰 장칼국수는요 부추 듬뿍 건더기에 부추가 더 많대요. 그리고 바로 여기 시원한 해물맛 스프 멸치 스프하고 해물 스프 약간 그거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장칼국수는 요 차이점이 있죠. 숙성 양념장 다대기가 있어요.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넣고 싶은 만큼 넣는데 저는 좀 확실한 맛을 위해서 다 끓이고 그냥 다 넣도록 하겠어요. 네 한번 지금 이제 동시에 끓여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더기를 좀 국물에 불려서 끓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번 그 건더기를 먼저 넣고 한번 불려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멸치칼국수 같은 경우는 건더기가 뭐 달걀 지단도 있고 나머지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라면 스프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그 달걀 지단 빼고는. 그리고 여기 장칼국수. 장칼국수는 네 뭐 참깨도 있고 그러니까 깨소금, 김 그리고 뭐 부추 조금 있고요. 부추 듬뿍이란데 듬뿍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일단은 건더기가 조금 이 멸치칼국수에 비해서는 약간 좀 실하죠. 하여간 사실 뭐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단 뭐 비교해서 끓여보도록 하겠어요. 네 이제 다 끓여가지고 왔는데요. 자 이쪽이 멸치칼국수예요. 이쪽이 멸치칼국수 이쪽이 얼큰 장칼국수. 아직 이 다대기는 넣지 않았어요. 아직 다대기는 넣지 않았는데 한번 이제 국물을 비교를 해볼게요. 이쪽 멸치칼국수는요 약간 이 국물 색깔이 그 약간 그 잔치국수 그 비슷해요. 그 잔치국수하고 그 비슷하고요. 보통 이제 칼국수 막 먹으면 막 칼국수 끓이면 막 국물이 좀 뽀얗잖아요.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요. 이쪽 멸치칼국수라면은 그 뽀얀 느낌이 덜해요. 자 그러고 자 이제 얼큰 장칼국수의 원래 국물 맛 한번 좀 맛볼게요. 원래 국물 맛은요 좀 국물이 좀 많이 쫄긴 했는데 이쪽은 국물 많이 뽀얘요. 이쪽은 얼큰 장칼국수는 그냥 국물을 먹으면 사실 느낌이 좀 약간 밋밋해요. 그래서 이 다리개를 넣는 거예요. 숙성 양념장 다리개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다
넣고 냄새가 올라오는데 자 이제 섞어볼게요. 자 이렇게 장을 섞으면 여기 이제 색깔이 뻘개지는 거 보이죠? 색깔이 막 많이 뻘개지면서 여기도 발라서 순식간에 이렇게 빨간 색깔의 국물이 만들어졌어요. 그리고 장칼국수는 사실 국물이 많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그 국물 자체를 좀 얼큰한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먹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제 얼큰한 스타일의 이 국물 한번 많이 맵네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한 멸치칼국수 국물 한번 이 면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좀 넉넉하게 받아서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지금 여기 멸치칼국수 면은요, 약간 느낌이 그 진짬뽕 정도의 그 면발 굵기하고 비슷해졌어요. 진짬뽕 정도하고 비슷해졌고요. 칼국수는 지금 엄청나게 두꺼워져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한번 더. 칼칼한 느낌. 그러니까 이 장칼국수는 칼칼한 느낌이 좀 더. 그러니까 국물은 많이 없는데 칼칼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요. 여기 멸치칼국수는 이게 약간 시원한 느낌. 그냥 시원한 국물이죠. 멸치국물 쪽은 좀 시원하고 장칼국수 쪽은 좀 칼칼하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. 모르겠어. 이 멸치칼국수에도 만약에 이 장칼국수 다대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. 그러면 아마 이쪽도 엄청나게 칼칼하고 매운 그 국물?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. 자, 그러면 저는 이 남은 거를 마저 먹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먹고 클리어 했는데요. 자, 멸치칼국수하고 얼큰 장칼국수 이거 이제 먹어봤는데 조금 그 약간 조금씩 그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. 일단 멸치칼국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먹어봤던 그 칼국수처럼 그렇게 뭔가 그 뽀얀 국물까지는 아니었고 조금 오히려 칼국수보다는 잔치국수에 가까운 그런 국물이었어요. 그래서 뭐 조금 그래도 먹을만 했고요. 장칼국수 같은 경우는 그
그런 이제 양념장, 그 양념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얼큰했는데, 좀 약간 그 이제 면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 국물이 좀 많이 그 졸여져 가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조금 이제 국물이 너무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. 그 이 두 가지 장점을 좀 서로 조합을 하면, 그러니까 이게 면이 너무 두꺼우면, 면이 두꺼우면 솔직히 그 국물이 좀 많이 쫄거든요. 그거를 이제 좀 잘 절충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. 뭐 맛은 괜찮아. 맛은 괜찮고,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좀 더 어땠으면 좋았을까, 약간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!